지금 마이린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동대문 장난감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는 장난감이나 문구를 30%나 할인하는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120개의 가게가 있어요. 와, 정말 많죠? 제가 어릴 때 여기에 많이 와서 장난감도 사고 요즘도 방송 용품 많이 사고 있어요. 여기에 아빠,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들 정말 많고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다 함께 가게 풍경 함께 보시죠.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우와, 골목 입구에 야광용품 가게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할로윈 용품 있어요. 우와. 와, 이거 뭐지? 이런 거 봐. 노래방 있는 거 그거 같아요. 그리고 막 하늘에 별도 있네요. 오, 여러분, 여긴 야광 머리띠가 있네요. 이건 뭐지? 대형 분수불꽃? 와, 불꽃이 나오는 건가 봐요. 분수처럼. 와, 이거 나중에 방송 찍어도 정말 재밌겠는데요? 우와. 여긴 파티용품도 많은 것 같고, 위에 다양한 머리띠가 반짝이고 있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막 불도 달려있고, 앞에 할로윈도 써져있어요. 와, 여러분, 드론이에요. 와, 너무 신기해요. 이게 드론을 많이 파는 거네요. 여러분, 역시 터니마카도가 입고 있네요. 예전에 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것도 있네요. 여러분, 이 무대 어떤가요? 여기 모자 파는 가게도 있어요. 와, 다 똑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와, 여기 장난감이 진짜 많네요. 막도봇도 있고 카봇도 있고. 이건 뭐지? 우와, 처음 보는 팽이에요. 질리언 잽스 IW. 와, 이거 정말 멋져요. 엑스칼리버보다 더 셀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우와, 여러분, 여기 숫자 변신 로봇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건 좀 다른 거네요. 탱크도 되고 전투기도 되고. 우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합체도 되나 봐요. 여기 도띠님, 전띠님 인형이 있어요. 우와. 오, 옆에는 케리님 인형. 조정해가지고. 어. 이걸로 조정해, 이걸로. 옆에는 좀 더 큰 도띠님, 전띠님 인형이 있어요. 저도 만들어 이거 옷이 나중에 나중에 될게. 우와, 도띠님, 전띠님 레고가 있어요. 도티잡티 미니블록 세트예요. 우와, 이렇게 거리를 또 한 개당 3,500원. 레고도 있나봐요. 우와, 이렇게 레고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 장대님도 있고 도티님도 있어요. 와, 여기에는 젓가락, 손가락이 있네요. 우와, 막 스파이더맨도 있고 토닉메카도. 맞으면 돈 나와. 안 맞으면 돈 안 나오고. 우와. 아, 이거 트랜스포머 있는 거 같아. 와, 이렇게 변신하네. 아, 신기하다. 공개도 나오네요. 안 나오고 안 맞으면. 근데 왜 헬리콥터가 바닥을 다니죠?
날씨는 좋을 텐데 여러분. 전화 깎고 일목에는 바다 맨 타유가 있네요. 여기는 먹는 건지 장난감인지 볼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 과자가 있어요 여기. 이게 제가 맛이 좀 맛있어가지고 진짜 좋아합니다. 도치잠처럼 어디에 있네요? 여러분 여기 물고기 잡는 게 있어요. 만 원이네요. 돼지 잡는 것도 있고. 어떻게 잡지?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물었다 여러분 잡았어요. 캐릭터 가방이 진짜 많네요. 여기 라이언도 있어요. 라이언도 있고 미니언도 있고 피카츄도 있고 이건 뭐야 수박. 여기 또 미니언도 있고 도라에몽도 있고. 와 정말 다양한 캐릭터 가방이 있네요. 이거 마인크래프트 짝퉁 레고예요. 이렇게 마이 월드가 보여요.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여기 캐릭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뒤에도 마이 월드. 이게 뭐죠? 넥슨나이츠를 니드나이츠로 만들어놨어요. 캐릭터가 약간 다르죠? 저 이상하지 않나요? 니드나이츠 문구를 팔아요. 정말 귀엽잖아요 피카츄? 정말 예쁜 게 많아요. 여기에서 문구를 싸게 살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위에 좀 보세요. 여기도 파티용품 파는 곳이에요. 야, 할로윈 분위기네요. 가짜불. 여러분이에요. 가짜불이에요. 만져도 안 뜨거워요. 바람으로. 우와! 여러분, 스트레스불이에요. 우와, 키치불이네요. 제가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이 키치불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공 날아온 거 무서워서 맨날 눈 감고 이러고 있어요. 맞을까봐. 이건 뭐지? 그물한 라켓 세트. 아 이렇게 공으로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공도 있네요. 이렇게 그물로 되어있어서 안전한가 봐요. 이렇게 둘 다 야외에서 가지고 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많네요. 저기 솜사탕도 있고. 헉, 뭐야? 솜사탕 모양이 정말 신기해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까맣던 타유가 여기 다 있네요 여러분. 여기 타유, 라니, 고기, 그리고 간이 이렇게 네 개 다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승진한 거예요. 너프 갖고 싶어요. 하나 정도 있으면 집에서도 막 혼자서 팡팡팡 하면서 놀 것 같아요. 여기 주비카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두 개 자동차가 딱 부딪히면은 이렇게 변신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언제 쪽 거야? 이버스터드 진짜 한 1년 전에 하던 건데 지금 파네요? 여기는 지난 장난감도 있는 아주 큰 가게예요. 크문딱지가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오 마젤티 대왕딱지가 나왔었네요. 우와 마젤티 대왕딱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레고를 진짜 많이 샀어요. 이렇게 하면은 레고가 진짜 많죠. 여기 보드게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집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게 여기 스퀘어 바이 스퀘어 그리고 여기 스크래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라카손. 이 카라카손 갖고 싶고 또 저 위에 도미니언 갖고 싶어요. 여기 레고 체크닉 이벤트바가 있네요. 와 이 레고가 40만원이래요 우와 근데 진짜 멋지지 않나요? 2층에 올라왔는데요 마이크로버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으로 방향을 감지하여 전환.
방향 캐릭터를 주면 제자리에서 무한 회전. 우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유 갖고 싶어요 여러분. 생일 선물 때 이거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버트가 이렇게 따로도 파네요. 요즘에 인기가 많은 신비 아파트를 파네요. 어, 깜짝아. 여러분, 저희 마네킹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면 자주 사는 달고나를 팔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하나. 달고나를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서 좋아요. 6시쯤 되니까 거의 다 문이 닫았네요. 어, 여러분. 여기 승진한 곳에 이벤트를 하던 푸르쉐 여기서 파네요. 아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레고가 아니네요. 여기 뽑기기가 있어요. 안에 피규어가 많네요. 우와 한 판에 500원이에요 우와. 아 저도 뽑고 싶네요 여러분. 아까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6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빠졌네요. 벌써 어두워졌네요. 이 동대문 장난감 골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가게들이 이미 다 문을 닫아서 나중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대문 장난감 골목에서는 장난감을 기본 30% 사게 될 수 있고 또 아주 다양한 장난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장난감을 사러 오기도 하고 또 방송 장난감 구하러 오기도 하고 선물 받으러 오기도 하고 정말 자주 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한번 꼭 와보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마이린의 소원이랍니다. 감사합니다.